아침은 먹었니? 먹고 왔어요. 태준 아저씨가 아침은 꼭 챙겨 먹고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주스 마실래? 아니에요. 근무 시간 다 됐어요. 주방 정식 보조 자리 얻을 때까지 남들보다 30분 더 일찍 출근하고 30분 더 늦게 퇴근하라 그랬어요. 한태준 씨가 잘 돌봐주는 모양이구나.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태준 아저씨 아니었으면 나 야구로 갔을 거예요. 갱들한테 맞아 죽었거나. 힘들었겠구나.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내 친오빠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요. 좀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가볼게요. 부모님 얘긴 안 궁금하네? 살아 계세요? 두분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우리 제니가 웬일이야? 지각을 더 하고 늦잠 잤어? 표정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은가 본데 제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뭐안 좋은 일 있나 본데. 오빠한테 얘기해도 돼. 그럴 일이 좀 있어요. 벌써 운동 갔다 돌아온 거야? 레오, 동해 좀 다녀야겠어. 동해? 뭐야? 신동이가 제니 친오빠라고? 아, 태준 씨 미국에 있을 때 데리고 있었으면서도 전혀 몰랐어? 알 수가 없지. 제니 2살 때 미국에 왔는데 뭘 기억하겠어. 그렇지. 참, 세상 참 넓고도 좁아. 그러게. 옆에 신동이야. 제니는 어때? 속으로야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를 찾았는데. 근데 상대가 우리 호텔 염라대왕이고 태준 씨 천적이니까 일부러 자기 감정 내색 안 하는 것 같아. 태준 씨가 제니한테 얘기 좀 해줘. 태준 씨 말밖에 안 듣잖아. 아니 근데 우리 호텔엔 염라대왕이고 나한테 천적이면 진영이 너한텐 뭐야? 뭐야? 태준 씨 생각엔 뭘것 같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응?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야, 하지 마, 간도. 하지 마.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니야, 겁나 하지 마. 나 올라가 봐야 돼. 아, 얘기해주고 싶다, 서진영. 하지 말라 그랬다. 알고 있어. 당직 데스크에서 졸고 있던데. 뭐 사왔어요? 삼겹살. 호텔에서 먹을 수 없잖아. 봐줘. 한국 생활 어때? 편하고 좋아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가 봐요. 주방 식구들이 잘해주지? 그럼요. 너무 좋아요. 다들 가족 같아요. 그래도 진짜 가족이랑은 틀리는 거야. 얘기 들었어. 오빠 찾았다면서? 아, 그렇잖아도 태준 아저씨한테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저씨, 다른 사람들한텐 비밀이에요. 아셨죠? 왜? 창피해요. 뭐가? 그 사람이 우리 친오빠라는 게. 그래도 반갑지 않았어? 제니 너 어렸을 때부터 친오빠 만나는 게 꿈이었잖아. 신동엽 씨가 무슨 일을 하건
제니 너한텐 친오빠야.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진짜 가족. 반가워해도 되고 기뻐해도 돼. 억지로 숨길 필요 없어. 나 그 사람 정말 미워했는데. 우리 호텔도 뺏으려고 그러고 태준 아저씨한테 진영 언니도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그 사람이 서울 호텔 아니면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그럼 너도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니야. 왜 하필 그 사람이야. 그래도 얼마나 좋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건데. 이상해요. 실감도 안 나고. 태준 아저씨가 진짜 우리 가족 같고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진영 씨. 아직 안 잤어요? 왜요? 잠이 안 와요? 제니는 자요. 아까 태준 씨와서 한참 얘기하다 갔어요. 많이 진정됐어요. 한태준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부자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어요. 내 동생 그리고 그 사람은 남한테 주는 거 좋아하지 혼자 챙기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따르는 사람도 많고. 동혁 씨 외톨박이란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실은 사실인데요. 뭐 나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일. 내일 같이 가줄 수 있어요?